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제과점에서 57살 김모 씨가 여자 손님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. 이마에 피를 흘리며 매장에 들어온 김 씨는 손님 중 한 명인 40대 여성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았습니다. 김 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협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 씨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.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처음에 119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출동한 구급대가 치료를 하려고 다가서자 계산대 뒤에서 두 개의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. 이어 제과점 손님인 48살 A씨를 인질로 잡았습니다.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마치 다가오면은 본인에게 자해를 갈 것처럼. 김 씨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인질을 무사히 놓아주었습니다.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짧게 말하던 단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기자, 마치 영화에서나 보일 법한 인질극이 백주 서울 대낮에 이렇게 벌어진 건데요. 가장 궁금한 게 김 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? 김 씨는 인질극을 벌이던 당시 경찰에 돈이나 그 밖에 다른 요구사항을 전혀 내걸지 않았는데요. 네. 대신에 누군가 나를 뒤쫓고 있다,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, 불안하다, 나를 죽여달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.